오늘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아시아 최대 지식축제인 세계 지식포럼이 막을 올렸습니다. 이 올해 행사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는 테크노 빅뱅 시대에 인류가 가야 할 길을 모색했는데요. 글로벌 리더들이 어떤 해법을 제시했는지 고진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부터 양자 컴퓨팅, 로보틱스까지 기술의 폭발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특이점에 도달하면서 인류 역사는 되돌릴 수 없는 변곡점에 섰습니다. 올해로 24주년을 맞은 세계지식포럼은 이 같은 테크노 빅뱅이 우리 삶에 초래할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But AI is just the beginning. We are seeing the likes of quantum computing, robotics, CTech, bio and other innovative and disruptive new technologies, pushing the boundaries of what humans have imagined for thousands of years. Now, the techno Big Bang era is with us. 정부는 기술 혁신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2026년까지 반도체와 AI 등 6대 핵심 산업에 550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일본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기술 선도국과의 첨단 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국제 공동 연구 개발과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과학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세계 지식 포럼에서 첨단 과학 기술 혁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조연설을 맡은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창업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함께 기술 발전의 미래상을 진단했고 챗GPT를 개발한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지 내다봤습니다. 남은 일정에는 테크노 빅뱅이 촉발할 경제성장,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에 대해서도 논의됩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열리는 이번 세계지식포럼에는 글로벌 리더 250여 명이 참석해 미래 기술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펼칩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